가볼게요. 가볼게요. 가볼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. 대표이 나쁜 자식, 나쁜 놈, 넌 어디서 그래? 대그룹 힐링워터 홍혜숙 대표님이잖아요. 네가 말한 주현진이란 여자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. 그래? 일본에서 어떤 놈이랑 붙어 살다가 돈 다 떼먹히고 빚만 가득 쌓아 돌아온 모양이야. 너 오늘 술을 무슨 물 마시든 마신다. 내 얘기도 듣는 둥 마는 둥 도대체 왜 그래? 일도 뜻대로 흘러가고 너 혹시 우경 씨 때문이야? 나 이렇게 놓치기 싫다. 절대 안 놓쳐. 일과 사랑 둘 다 가지시겠다. 백건우, 너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니야? 언니 밥 생각 없대. 아, 기집애 밥이나 먹고 갈래지. 아, 삼촌 제가 다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. 아니야 철룡아, 내가 들어볼게. 너 앉아서 밥 먹어. 삼촌 들어간다.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내 말만 들어. 밤새 생각해 봤는데 나 너 엄마한테 못 보내. 너 못 가게 할 거니까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었으면 마음 돌려. 싫어도 그냥 나하고 살아. 누구 맘대로?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. 삼촌 나한테 그럴 자격 없으니까. 자격이 없어? 야, 널 15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걸로도 그 자격이 안 돼? 삼촌,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죽었다고 거짓말한 사람이야.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절에 가서 살아있는 사람 위패 만들어 놓고 절까지 하게 한 사람이야. 내가 그런 삼촌을 어떻게 믿어? 그런 삼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? 내 선택을 강요하기 전에 삼촌이 한 짓부터 생각해봐. 좋았습니다. 아, 할머니들 어디 가세요? 하이 미스터 김. 아이 오드리 문화센터 공부하러 고! 아유, 또 시작이다. 어? 언니는 영어 단어를 알고는 하이 오드리밖에 모르지. 아유,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나 인자 영어 여러 마디 했다잉. L-O-V-E는 러브, K-I-S-S는 키스 이런 말도 알아야 나가.